아이즈원 멤버인 사쿠라와 김채원이 데뷔를 준비 중인 르세라핌. 4월 4일 사쿠라를 시작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멤버들의 티저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공개된 김가람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있던 하이브의 첫 걸그룹 르세라핌. 4월 4일 사쿠라의 티저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고 4월 5일 드디어 함께 데뷔하는 멤버인 김가람이 공개되며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선명한 이목구비와 맑고 청아한 비주얼 그리고 큰 키로 기다리던 케이팝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직후 공개된 김가람의 과거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저질스러운 단어와 그림이 그려진 칠판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SNS에서 성적인 언어를 사용한 흔적들이 공개되었기 때문이 였습니다. 동시에 중학교 동창생들의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김가람과 같은 경인중학교를 나왔다고 주장한 누리꾼은 주변 학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질 안 좋기로 유명했다. 중학교 때 큰 사건이나 학폭이 터지면 김가람이 거의 연관되어 있었다. 우리끼리 몰려와서 욕하고 꼽주고 페북으로 저격하는 게 일상이었다. 욕이랑 패드립, 색드립을 입에 달고 살았다. 후배들이 인사 안 하면 따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꼽주고 술, 담배는 당연히 했다. 등등 여러 폭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칠판에 김가람의 친구가 적은 응원글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가람이 아이브에서 아쉽게 탈락한 연습생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응원글에 적힌 아이브 이김은 그래서 나온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김가람이 광주에서 서울로 강제 전학을 갔는데 그 이유가 벽돌로 동급생 머리를 때려서이다. 데뷔 전에 수습한다고 사과하러 다녔다 등 근거 없는 루머들 역시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김가람을 옹호하는 동창생들의 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질스런 내용이 있던 칠판과 함께 찍은 사진은 김가람이 칠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이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술, 담배 하는 애는 아니었다. 장난기 많고 착했다 등의 글이 졸업사진과 함께 올라왔는데요. 그러나 해명글에서 졸업사진을 찍은 사진이 같은 곳에 얼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논란에 하이브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하루 동안 폭로된 내용들과 정반대였습니다. 하이브에서 내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근 제기된 의혹은 해당 멤버가 중학교 입학 후 초반에 친구들을 사귀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들을 교묘히 편집하여 해당 멤버를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항이다.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멤버는 중학교 재학 시 악의적 소문과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것이 제3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멤버가 타 소속사 연습생이었다거나 당사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 역시 함께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폭로와 달리 오히려 김가람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현재 제기된 의혹 혹은 미성년자인 멤버에 대한 인격모독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제기한 주체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주장하는 사항이 전혀 다른 가운데 현재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폭로된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과거 사진이 앞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은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유람이었습니다.